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복이 되라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때보다 복을 나눌 때가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띄워줄 테니까 그것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복이 된 것처럼 너도 복이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복을 받는 데서 오는 것보다 복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선교 130년 만에 20%의 복음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네 분이나 배출을 했어요. 2015년도에 불교신문에서 우리나라 국가 중요 직책 100명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42명입니다. 천주교 20명, 불교 9명, 무종교 26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교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아도 복을 나누지 않으니까 이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결과가 자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복의 샘플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섬기며 나누며 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복을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가진 일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되려고 섬기려고 성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 복은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서는 복이 되는 일만 힘써야 됩니다.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내가 복이 되는 만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일만 힘쓰면 됩니다. 큰 복이 되려고 기다리지 말고 작은 복부터 쌓아가야 됩니다. 작은 선을 쌓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작은 선이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나라와 이웃에게 복이 되려는 사람이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힘이 있습니다. 주인의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종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낮은 곳에 처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높을수록 큰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큰 나무는 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섬겨야 될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은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강해지면은 꼭 못된 습성이 나타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이에요. 유홍길의 대표장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최 사장이 넓은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서 양화장을 만들고 저수지 감시를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감시원 원장을 두른 종수는 그날부터 안하무인으로 마을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 저수지 나들이를 나온 이 최사장 일행에까지 행패를 부립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관리인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이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또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회장, 총회장 직무를 수행할 때 한 번도 내가 당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뒤에 진짜 총회장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부목사의 심정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부족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모습이 주의 종 섬김의 모습이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게 되고 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광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조선에 온 처녀 선교사 간호사입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제 백성을 돌볼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몸으로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며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한번 순회 전도를 나가면은 270km 이상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쓰러지면은 이제 의료 도구를 이고 백리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4년 6월에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담요 반장. 한장인데 반장은 다리 밑에 거지에게 나누어 주고 반장. 그리고 동전 7개, 깡냉이 가루 2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 환자들이 죽기까지 섬겼던 그
십자가의 리더십이 오늘 이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이기심과 안일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섬기며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 이제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이 될 수 있다. 네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